최근 가상화폐 거래 열풍이 뜨겁죠. 덩달아서 자금 세탁, 사기 같은 불법 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뭐길래 그럴까요? 흔히 암호화폐라 부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가상화폐에 해당합니다.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죠. 최근 4대 거래소의 가상화폐 하루 평균 거래액 무려 8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2월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의 4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미래 가치에 주목한 투자다, 투기 자산이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크게 증가한 만큼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혹시 배리어 프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이 장벽을 없애자는 건데요. 내일 장인의 날을 앞두고 이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물리적 장벽, 그리고 이 제도의 장벽을 허물자는 겁니다. 자막이나 수어 통역의 음성 해설까지 더한 공연, 저상버스나 점자형 보도블록 모두 배리어 프리 사례인데요. 편견이란 우리 마음의 장벽도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달부터 김포와 대구, 김해공항도 무착륙 관광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여행,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시죠. 비행기를 타고 영공을 날다가 착륙과 입국 없이 출발한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잠시나마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면세점 이용까지 가능하다는 게 매력입니다. 여행의 설렘, 이제는 그리운 감정이 됐는데요. 당분간 이런 방법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앵커였습니다.